사방에서 보셨죠? 네. 여기서 두 개 차로가 있는데요. 두 개 차로 중에서 블박차는 두 번째 차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아파트로 들어온 겁니다. 아, 이곳은 자, 여기 보시면요. 화살표 표시는 우회전 화살표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요. 이 아파트 들어가는 길은 하나예요. 여기서 그냥 똑바로 가게 되면은 여기 요거 오뚜기 같은 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블박차를 때린 겁니다. 이럴 때 블박차도 잘못 있을까요? 여기 보시죠. 여기에서 상대차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들어오죠. 네, 아파트 진입로는 하나인데요. 블박차는 잘못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차로인가요? 그리고 1차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오뚜기 두 개 있는 걸 부딪히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의 사진은요, 사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이 차가 똑바로 가면 오뚜기를 때리게 되니까 주차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틀다가 정상적으로 가던 차를 때렸습니다. 블박차도 잘못 있나요? 위성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성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렇게 1차로 도는 차로고요. 여기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로입니다.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아파트 쪽으로 왔고요. 상대차는 회전교차로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블박차 이렇게 들어갔고요. 상대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사고 났습니다. 블박차는 아무도 없죠. 저기서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하나의 차로면 미리 2차로에 붙어야 되죠. 물론 상대차가 그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고 그 아파트 방문객일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가다가 길이 없어져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기는 잘못이 보통 그런 얘기 하실 때 1도 없어요. 즉 1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0입니다.